지편 7편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제 말씀은 회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선언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개하심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회개하심 앞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을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극률하신과 자비하신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0편 1편에서 나, 나누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같으냐 같지 않느냐, 바로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회개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확실한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까? 바로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소망의 시각. 어떻게 나타나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우리가 피할 산성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구원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칭함을 받았고 양자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세상에 정말 환란과 그들의 음모와 술수 속에서 살때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서는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죠. 맹수들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뜯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데 이 사상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성의 남에게 마지막 얘기를 보면은 결국 세상은 무엇이냐면 승자 독식의 사회예요.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오히려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것이 뭐예요? 그 승자도 영원한 승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과도 같아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지 우리가 안전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만든 성에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자랑하고 결국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지혜를 얘기했던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창조 세계를 거부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욕먹는 사람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될 전정, 속는 자가 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정말 경험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아무것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뭔가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나의 보호를 위해서 저들을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할 때 그러한 것이 대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대책임을 얘기해 주냐면 내 손에 죄악이 있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겉으로는 우리가 동맹을 맺었다,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탔다, 우리는 이제 동지다, 우리는 평생 같이 갈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공격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저들은 내 대적이라고 선포했고 그들도 나를 대적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따로 필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적이기 때문이야. 원수가 나의 영혼을 이런 일이 있을 이런 일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악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세상의 지혜자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반적인 통용된 어떤 정신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하게 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삶,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범하지 않는 삶,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심하고 기뻐해야 되냐면,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는 요배의 고백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다면은. 결국은 오졸처럼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것은 이중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사오니 안한 안케 하시옵고 그래서 그 죄악의 심판으로서 당연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는 고백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 2절과 5절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두 가지 이중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거든 나를 심판 가운데 나를 그들의 먹이로 내던지소서라는 이 말도 있지만 동시에 2절과 1절, 1, 2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6절로 13절을 보시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미 명령해 놓으셨어요. 이미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 이미 명령해 놓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미 심판을 명령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세요. 창조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땅에 세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민족들의 우두머리들이 민족들의 각각의 민족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보여져요.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심판자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민들도 심판하시고 나도 심판하세요. 근데 내가 나의 심판을 하나님께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의롭다고 할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요 우리 인생이 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악의 노예로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죄 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무엇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심을 의지했을 때. 그래서 이8 절의 고백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3 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내 삶의 의미였고, 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은여호와의 의었고, 내가 성실했던 것은 여호와의 의해 성실하였고, 내가 심판을 받는 이 자리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낯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있다 중심 사상을 볼때 배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바로 여기서 이미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심을 우리로 알고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현대 사회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약자의 삶이라는 것처럼 드러나는 세대예요.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정말 양심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부분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함을 선언해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절대 용납 안하신다는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언하심으로써 이 죄를 용납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미리 선포된 거예요. 이세 가지 양심. 그리스 한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공의로운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이미 심판을 명령하신 이 내용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심판의 화살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 3절과 연결된 말씀이 또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1, 2, 3절과 연결된 부분이 14, 15, 16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의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나 살지 않았나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자기 의가 있다 그래요. 나는 의로서, 때로는 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 일을 행합니다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구분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자, 악인의 심판이 어떤지 봅시다. 악인이 죄악을 남이며 재앙을 베어 재앙을 거짓을 낳았다. 악인은 항상 무엇을 동반해요? 거짓을 동반해요. 내가 선하다 그러면서 거짓말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가 선하지 않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덩에 빠졌도다.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것으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악을 위, 선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가 무엇에 빠져서 죽게 만드냐면 심판을 받게 만드냐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그리고 그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를 내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남을 곤란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 이익을 취한 자.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그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을을 찬양함으로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없고 벗어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다이선 활란 날에 누구를 찾으며 무엇을 강구하나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강구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다시피 엄밀히 말하에 3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는데 무엇이요? 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해요. 내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간구해요. 이거는 시편 1편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우린 죄인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 이미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언하신 심판은 뭐예요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당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스스로판 함정에 빠져서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가운데 어떤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무엇이 있는 삶이에요?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존하신 여호와예요. 이것을 소유한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의 시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소망의 기도요, 표제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시편 7편이 다윗의 작품이란 것은 표지에 나타났으며, 시가연은제 시편 7편에만 나온 말로 그들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라 24장에서 26장이에요.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선봉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때 사우라은 골리앗을 처치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회를 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린 다윗은 주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 나가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은 점차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고 간신들은 다윗의 사우를 향하여 모반을 계획한다고 모략하였어요 이에 사우른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이를 피하여 도망다니게 된 내용이 인제 사무엘상하에 나타나 상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4장에서)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은 어느 날 다윗이 엔드의 황무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삼편령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나 사울이 광야에 짙어서 전눈란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은 굴속 깊숙이 숨어있다가 사울을 발견하였고 다윗과 동행한 자가 그를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며 그의 거두 자랑만 배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내 손에 악이나 적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자에게 악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 찬스를 살려서 역습을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기름부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에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야리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왜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왕을 보복하실 전정 자기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사무엘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군대장과 아브넬과 함께 군사 0천 명을 거느리고 하길라 산에 진을 쳤어요. 그때 다윗이 밤에 아비새 장군과 함께 진중에 들어가 사울이 자는 것을 보았고 아비새가 그를 죽이자고 제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를 치면 죄가 얻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우려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과 아브넬에게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책망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내 주는 어짜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손이 무슨 악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부터라면 모르지만 사람의 무략이라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제1 0편 7편은 이렇게 다윗을 대적에게 쫓길 때베네임 사람 구시로부터 비난받음으로 쓴 시예요. 시 7편의 중심 사상은 역사적 배경으로 나타나 있으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공의로운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소망을 걸고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성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이와 같이 다윗도 자기 순결한 삶을 이유로 기도하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보이는 세계에만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행위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있었고 종국에 가서는 온 인류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대의 결산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laughs> 종말에 대한 세 가지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었대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정산하셔서 심판하시는 걸볼수 있어요 역사의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칼을 가시고 화를 이미 당기셨어요. 심판은 언제나 엄격하고 정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전에 회개의 길을 주시고 심판의 시작도 스스로 만든 계략에 빠짐으로 시작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살짝 넘어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바로 이 회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죄로 인하여 꿈꾸던 것보다 더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참된 소망을 주세요. 참된 안식을 주세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교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며 의지한다는 것은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까? 자,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 찬스가 왔을 때그 찬스를 살리는 삶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일목요연하게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법에 따라서 살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치이고, 더 억울하고, 더 정말 비천해질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소망이 있었고, 그 안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기이하다. 우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하다. 어쩜 저렇게 될수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게 그거의 최고봉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모습의 게시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심판과 구원을 뭐한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소서. 두렵기는 우리가 악인에 대하여 대항하다가 악에 빠지게 될까 하나이다. 주의 은혜와 공의를 신뢰하며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